지금까지도 혼혈아 닮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의 외모를 김태희, 원빈 아니면 등등 내가 원하는 아기의 얼굴로 만들 수 있는 태교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딸도 이렇게 해서 아주 예쁘게 나왔거든요. 태교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제가 요즘에 임신을 했다 보니까 이 골반이랑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 보건복지부에서 인증한 척추건강 의료기기 그 인증된 매트리스를 바꾸려고 하거든요. 이탈리아에서 온 몰리플렉스라는 브랜드의 매트리스입니다. 하나 여기 누워보자. 느낌이 어때? 침대 느낌? 말랑말랑. 좋지? 어째 매트리스가 온 거야. 한국인 체형에 맞는 단단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이렇게 물렁물렁한 것들은 척추에 좋지 않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매트리스를 피하는데 받쳐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척추 의료 기기로 인증받을 만하다.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새 매트리스면 원래 냄새가 좀 나거든요. 그런데 독일 원자재 넘버원 자재를 썼대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도 냄새가 나지 않아요. 옆면에 이렇게 통기 구조가 있어서 굉장히 오래 사용이 가능하네요. 제가 한번 매트리스를 눌러보겠습니다. 보잉? 어디 갔어? 예쁘고 잘생긴 아기를 태교하는 방법은 바로 이 책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토라 태교라는 책인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태교 방법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얼굴, 눈, 코, 귀, 이마, 피부 색깔, 키, 건강 이거를 다 정말 자세하게 적어놓는 거죠. 원하는 대로. 그런 다음에 기도를 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해요. 제 첫째 딸 같은 경우에는 엘라그로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어린이 모델이 있는데 혼혈아예요. 걔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실제로 태어났을 때 지금까지도 혼혈아 닮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저랑 남편은 쌍꺼풀이 없는데 뭐 쌍꺼풀이 있게 태어났어요. 이거는 정말 되는 태교다 라는 생각에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주로 누워서 이렇게 눈을 감고 상상 태교를 하거든요. 둘째는 딸이니까 김태희를 상상할 거예요. 상상하고 있고요, 이미. 그래서 실제 그렇게 얼굴이 나오는지는 제 둘째 태어나면 확인하세요. 매트리스가 너무 좋아서 잠을 뻔했어요.